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한것 같아요. 어떤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반추해 볼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죠. 역사와 그 사람의 인터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게리라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대건축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냐면은요, 1989년에 프리츠커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죠. 건축계의 프리츠커상을 수상했고, 출생은 29년도에 출생했습니다. 현재 94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태어났다고 하시고요. 국적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건축가이고요. 그다음에 소속은 게리 파트너스라는 LLP라는 그 회사 소속이라고 합니다. 학력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자녀는 4명, 종교는 무종교. 자, 왜 무신론인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The Daring. Daring이라는 말은 뭐 감히 뭐뭐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 뭐 대담한 이런 뜻이 있어요. 대담한.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리라는 건축가의 어떤 데어링, 과감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Revisiting the Museum. 그 박물관을 재방문했다는 건데, 어떤 박물관이냐면, Started All.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박물관. 그래서 The 94 Year Old Architect. 이 94살의 그 노장 건축가는 Reflect On. 이제 반추한다는 거죠. 회상한다는 거죠. 그의 메서드, 그의 건축의 방법이라든가, 그의 인플루언스, 영향력, 그의 앰비셔스 뉴 프로젝트, 그의 야망적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곱씹어 볼수 있는 그런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은 종이 구긴 것 그런 모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별명이 가장 유명한 살아있는 건축가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고, 종이 구긴 것 같은 모형으로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유년 시절에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놀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런 역동성, 여기에서 또 비늘이 반짝거린다는 거, 여기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축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물고기의 그런 역동성 있는 모습과 또 비늘이 반짝이는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응용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분의 음악 성향은 재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즉흥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업 도시인 스페인의 빌바오에다가 이제 건축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화 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계의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철강이나 조선업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했던 도시 빌바오가 이제 자원이 고갈되어지고 환경파가 파괴가 되면서 1983년도에 대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이 빌바오에 바다와 연접해 있거든요.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재건 프로젝트라는 1991년도에 메트로폴리 30이라는 걸 창설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건축을 의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게리의 작품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디자인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고기에서 디자인을 따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게리 씨가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인데,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영어가 굉장히 짧은데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프랭크 게리 says he won't retire. 그는 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He might, 어쩌면, just leave, 단지 떠나겠다는 거죠, 하루를. 그리고 not tell anybody about it. 그 휴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94세면은 지금 쉬셔야 되는데, 여전히 현역 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분이 LA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LA에다가 지금 new project, 새로운 그런 야심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만 내가 휴가를 떠나겠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그것이 자기의 이제 은퇴라는 것이죠. 하루만 떠나겠다. 이런 멋진 표현을 했던 게리 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리는 그 유명한 그 스페인의 그 아까 빌바오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스페인 북부에 있다는 거죠. 스페인 북부. 여기가 이제 조선업과 이제 철광업이 발달해가지고 배를 수출했다는 거죠. 영국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는데 인구가 한 35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스크 지방에 나오죠. 바스크 지방. 이 바스크 지방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현재 한 95만 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빌바오라는 곳이 이제 이 건축 하나로 뜨면서 여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는 거죠.
자, 이그 게리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1929년에 2월 28일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유대인 이민자의 후손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16살 때 LA로 이주했고 자유분방, 개방적, 다양함이 혼재된 이곳 그 뭐죠? LA에서 이제 그 분위기에서 이제 직업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물고기의 이미지의 어떤 그런 상을 곡선미를 따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빌바오는 철광석이 풍부한 지역으로 공업이 발전한 도시였지만 70년대 들어와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이제 일본으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조선업이 이제 한국으로 또 오게 되고 정부는 이제 침체에 빠진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 공업 도시 빌바오를 예술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획이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이미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 있죠, 뉴욕에. 그것을 이제 일종의 지점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프랭크 게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겉면이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티타늄 소재를 이용해서 갑옷을 입은 것 같은 형태의 미술관. 마치 그 붕어가 그 비늘이 있는 것처럼, 갑옷. 그래서 이 미술관은 이제 건축계에서 혁명을 불어일으켰고, 현재까지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한마디로 도시를 살리는데 대성공이 되었으며 프랭크 게리의 이름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비슷한 디자인을 보시면 아까 같이 종이를 구부렸다는 디자인이잖아요. 미국의 월트 디즈니 홀이 2011년도. 그다음에 이제 그뭐 체코의 댄싱 하우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막 춤추는 모습이죠. 구겨져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 빌딩 2008년도, 뇌 건강 로봇 센터 2010년도 이런 식의 건물이 종이를 마치 구부려뜨렸다는 그런 것이고 한국에도 이분이 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치 건물을 그 마치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탈춤 뭐 그런 춤 동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아마 이제 그 플래그십 스토어니까 어떤 매장이 되겠죠. 전문 매장.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은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고요. 10명 중에 7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숙박, 식당이 성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소 자리였는데 배가 드나드는 이 조선소 자리를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거미가 있는 알 품는 이 모습, 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미술관에 있죠. 그 라운 미술관, 삼성이 운영하는 라운 미술관, 리옹 미술관인가요? 거기에도 이것과 똑같은 그 거미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이 미술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게리가 이제 다시 방문했다는 거죠. 자, skepticism was also the initial response of official in charge of selecting the architect for the Guggenheim Museum. 자, 이더 노던 스페니쉬 투 타운 빌바오. 방금 이야기했듯이 빌바오의 이런 북쪽 스페니쉬 도시에 있는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그런 아키텍트, 건축가를 이제 선택하는데 in charge of 그 책임이 있는 official 어떤 공무원들이 되겠죠. 공무원들의 initial response죠. 첫 번째 초기의 반응은 바로 스케프티시즘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미술관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처음 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온 아이엔지 뭐뭐 하자마자라는 수거죠. 온 아이엔지 뭐뭐 하자마자. 자, seeing the extremely rough model 아주 거친 그런 모델이었죠. 자, 게리가 프리젠트를 했다는 거죠. 91년도에 이제 프리젠트한 이런 디자인 첫 번째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디자인이. 이걸 보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될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 버전 형태는 타워. 이 건물이 레프레젠티드 반영했다는 거죠. 올드 바틀.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그런 병을 반영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그래요. 자, there was a lot of oh my god. What? 뭐야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최초의 반응이라고 주안 이그나시오 빌다르트 씨는 말했는데 이 사람은 The Director General, 총괄 책임자였는데, 이 갤러리에. Who was at the meeting, 이 미팅 장소에서, Getty made his speech. 그, 게리가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after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후에,
there was unanimous decision. 압도적인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그 결정은 this was the right project. 이것은 올바른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승인을 하면서 이제 게리의 작품이 채택이 되어지고 이 빌바오의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이 생긴 것이죠. 자, 여기 make a pitch란 말은 이제 호소하다 이런 수거로 쓰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게리가 이제 그의 피치를 높였다, 즉 호소했다는 얘기고요. 자, unanimous란 단어는 animus가 마음이란 그 라틴어잖아요. 윤희는 하나, 이게 마음이 하나니까 아, 만장일치다 이런 말로 번역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느낌, 조선소니까 마치 배 한 대가 떠다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뒤집어 놨다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이제 게리가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한 모습을 좀 캡처해왔는데 이런 디자인을 맨 처음에는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자, I think it's a land of happiness. Happenstance죠. Stance. 그러니까 happen이라는 거니까 chance, 특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우연 이런 것을 이제 happenstance라고 그래요. 이것은 엄청난 우연이 따랐다. 우연이. 라고 게리는 말했다는 거죠. 그의 success, 성공을. He's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being an oracle. Oracle란 말은 신의 신탁이죠. 어떤 것을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이렇게 신탁에 그런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He ran into his Canadian diffidence. 자, 캐나다 사람들의 어떤 소심함, 자신 없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함, confidence가 없다는 거죠. This가 반대니까. diffidence. 거기에 이제 의존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Perhaps 아마 to disarm client. disarm이란 말은 이제 그 해체하는 거잖아요. 암이 무기니까 무장 해제했다. 고객을. 어떤 고객? Who are expecting a star architect죠. 아키텍트가 건축가인데 스타니까 스타성 있는 그런 건축가를 기대했던 고객들을 무장해제했습니다. He is not invested in the complex geometry. He favored. 그가 선호했던 복잡한 어떤 geometry, 기하학에 관심이 그런 거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Becoming the prevailing style.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 지배적인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게리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리, 복잡한 기하학적인 어떤 건축이 유행했었는데 그런 것에는 그 인베스트,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워킹 테어리, 그의 그 일하는 이론은 이라는 How to create worthwhile structur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되겠죠. 구조물. 구조물이 is simple, 아주 간단한 거. 가치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 심플하게 만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워킹 테어리, 이게 작업하는 이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심플한 것을 이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I don't think you have to spend egregious amount of money. 자, egregious란 말은 이 그레그라는 것이 이제 모임인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egregious란 것은 쉽게 말하면 실패, 문제 등이 심각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양이죠. 엄청난 양. 뭐에? 돈. 이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To make a building.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건물? Be good for the community. 그렇죠. 그 공동체라든지 동아리에 그 좋은 어떤 그 돈을, 그 건물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말도 안 되는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good for our world, 우리 세계를 위해서 좋게. 자, that are interesting,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으며 and that are humanly accessible, 그리고 humanly, 아주 그 인간적으로 자비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그런 그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라고 그는 말했다. I don't think you have to pay a lot extra, 그리고 추가로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You just have to want to do, 원하시면 그걸 하세요. 단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런 건축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게리였다는 것이죠. 자, every great moment. 그래서 어떤 위대한 순간들은 start with 뭘로 시작하냐면 discontent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위대한 결정은 불편하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불편하면은 거기에 호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바로 개선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한국인데 그러니까 불만족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게리는 바로 he couldn't figure out how to build what he could draw. 그가 draw, 끄집어냈던, 그리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그는 피겨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I was looking for a way to express movement. 그래서 그 movement, 동작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He found modernism cold. 그래서 그는 어떤 현대주 마더니즘을 냉대를 했다는 것이고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리덕티브라는 포스트 마더니즘 어떤 그 감소주, 해체주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Inspired by fish죠. 그래서 물고기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he landed on curve, 이제 커브 곡선을 도착했다. Land on, 뭐뭇에 떨어지다. 그러니까 커브로 결국은 귀착을 했다는 것이죠. I got into fish. 저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they are million of years old죠. 또 수억 년의 시간을 갖고 있고 물고기가 그것은 표현합니다. 물고기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아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제 나온 것이죠. 아, 그리고 they have an architectural quality, 건축적인 그런 자질도 갖고 있어요.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감이 이제 물고기에서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fish are slippery. 물고기는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he would send builder. 그래서 그는 builder, 건축주 builder로 보내가지고 detail plan,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짜게 했고 mathematical calculation, 수학적 계산을 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이런 sinuous. sinuous란 말은 길과 선등이 구불구불한 이런 뜻이에요. 굴곡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굴곡이 있는 종이를 종이를 이렇게 구겼던 그런 월들, 구겨지는 그런 담벼락. 그래서 they would follow them. 그것을 이제 면밀히 따라가서 갑니다. 그렇지만 그 두 면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지만 곡선이 만나지는 않는 뭐 그런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what Frank Gehry accomplished in Bilbao. 그래서 이 빌바오에서 이 게리가 accomplished 성취했던 것과 또 elsewhere 다른 곳에서 astonishing 성취했던 것은 바로 astonishing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라고 이제 피브 제로 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책에서 economic of building project죠. 이런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코노미, 경제학에 관한 책인가 봐요. 여기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바오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성취가 대단한 거 놀랍다는 것이죠. How big things get done. 얼마나 그 큰 것들이 성취해 왔는가. 그리고 analyzed cost data. 그리고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16,000개의 그런 built structure. 이미 건축물로부터 지난 87년 동안에 이분이 만들었던 그 16,000개의 건축물로부터 이제 비용 계산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는 including 포함되고 있습니다. Very mundane project. Mundane란 말은 평범한 이런 뜻이죠. Boring. 아주 그냥 평범한 건축까지 다 이렇게 포괄해서 비용을 계산해 봤다는 것이죠. Nobody is doing.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What he is doing.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게리가 유일하게 했다는 것이죠. Nobody has done this crazy thing. 아무도 이러한 crazy thing, 미친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With material,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표적인 이제 건축가가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 건축가 아시죠? 안도 다다오. 이분의 건축가는 그 우리나라에도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 있는 그 뮤지엄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 그 뮤지엄 산을 가보시면 안도 다다오. 그 뮤지엄 산 강원도에 있는 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투박하게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만든 멋진 노출 콘크리트의 대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도 이것과 같은 뜻이네요. 그 옆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크레이지한 멋진 것들을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분이 유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the budget for the Guggenheim 이 부겐하임에 대한 버짓 예산이 $100 million가 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97밀리언 달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밀리언 달러인데 이제 97밀리언 달러가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티타늄의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데 티타늄 발음은 영어로는 이제 타이타늄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티타늄을 영어로는 타이타늄. 자, 티타늄의 외관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다레트 씨는 put that down partly to Basque industriousness. 그러니까 바스크 지방의 그런 인더스트리 산업 적인 그런 부분적인 것을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팩트대 어떤 사실? 또 로컬 빌더 이제 지방의 그런 그 건축가들이 론 배웠다는 것이죠. 트러스트 이 게리의 그런 메서드, 게리의 방법을 이제 신뢰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he learned to trust their local official.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공무원들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we're not trying to cheap out.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cheap out 공무원들이 이제 깎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건축비를 깎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바오 모델은 그러나 may not be replicable. 복사될 수는 없습니다. Dozen of eager civic official.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은 have come to the region. 그 지역에 오게 되었다. 97년 이후로. 뭘 하기 위해서? The secret labor가 되겠죠. 자, secret labor. labor란 것은 손잡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수단. 어떻게 하면 이 빌바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비밀적인 손잡이, 수단을 이제 알려고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catapult their once industrial city into desirable cultural destination. 자, catapult A into B죠. A를 B로 던져버리다. 우리가 이제 catapult는 전쟁 용어로 할때 투석기라고 그래요. 던지다 이런 뜻이야, 동사로는. 그들의 한때 그 industrial city, 산업 도시를 어떻게 탈바꿈해서 던져버렸어? 바람직스러운 문화적인 그런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바꾼 것이죠. 자, 파이오니어링 빌딩, 이런 그 파이오니어링, 선구자적인 건물들은 have been commissioned. 커미션이란 말은 의뢰하다.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Across the globe, 전 세계로부터. In such underloved metropole as Odos, China. 중국에도 오도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underloved,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대도시였나 봐요. 근데 이곳이 이제, 탈바꿈해서 이제 됐던 것이고, 그 예를 든 거죠. 빌바오처럼 중국으로 말하면 오도스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덴, 독일의 드레스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발렌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시내티, 미국의 신시내티 이런 곳들이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이런 곳들은 hoping to catch some of the Bilbao magic, 이런 빌바오의 마술의 일부를 catch, 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cultural destination, 문화적인 그런 바람직스러운 도시 목적지로 이제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None have had as much success. 근데 어떤 누구도 much, 그만큼의 성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바오의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게리가 지었던 건물만큼 그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 메트로폴리스라고 많이 하는데 메트로폴이란 말은 이 그리스의 메트로폴리스에서 머더시티, 엄마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원이 그리스 말로. 그래서 메트로폴, 엄마 도시, 대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 드레스덴에 유명한 이 성모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나 초대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잔해에서 수습한 벽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다 지금 파괴가 됐죠? 이 벽돌을 주변에서 다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 벽돌 보시면 새카맣고요. 여기 새카맣죠? 그리고 막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총자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성모 교회, 드레스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아까 말했던 그 고스트타운이라고 알려졌던 이곳이 지금 이런 게리 스타일의 어떤 건축물들을 좀 모방을 했죠. 디자인을. 건물이 막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도시 이제 라이브러리, 도서관인데 이곳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그 유명한 게리의 그런 건축물을 통해서 현재 94세인데도 LA의 야심찬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이런 대단한 살아있는 대단한 건축가를 알고 있는 게리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건축가의 그런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